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6번 문장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 보실까요? 문가이 문가이 능 변기 유선 유불선즉 시 위 지가 자야 비야. 네. 해석을 해드리면 문자는 들을 문자지요. 노래 가짜니까 문가 하면 노래를 듣는다. 노래 잘하세요? 아니요. 그리고 노래를 듣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능, 변기, 유선, 유불선즉. 여기 유선 하면 자랄 선자를 해서 그래요. 자라는 것이 있다. 유불선,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유선, 유불선 하면 자라는 것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죠? 네. 변기, 유선, 유불선 하면 그 노랫소리에서 자라는 점이 있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분별하다. 근데 앞에 능자가 붙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 문가의 능 변기 유선 유불선즉 노래 소리를 듣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능히 그 자람이 있고 자라지 못함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다면 즉 곧 그러죠. 시, 위, 지가 자야 아, 비야 아. 시, 이 사람은 위, 위는 되다 그런 뜻이니까 지가 자, 노래를 아는 사람이 된다. 네. 근데 끝에 있는 여기 야자는 물음표예요. 뭐뭐 한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래를 아는 사람이 되는가 비야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전체 해석할 수 있겠죠. 문가이 능 변기 유선 유불선즉 노래를 듣고서 그 잘하는 점이 있고 잘하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시는 위 지가 자야 아 비야 아 토는 야 아 비야 아 이렇게 토를 달아요. 그래서 노래를 아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가이는 변기 유선 유불선즉 시위지가자야 비암. 이제 문장이 점점 이제 길어지고 있어요. 그쵸? 47번 문장 보겠습니다. 무위 읽어보세요. 무위 무위 기소불위 기소불위 무욕 무욕 기소불욕 기소불욕 연후에 연후에 가 입어 입어 지선지지라 지선지지라. 네. 무위하고 무욕이라는 말로 문장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무위 여기 무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쓰는 금지사로 쓰인 무자네요. 무위 하면 하지 말아라. 기소불위 어떻게 해서 갈까요? 그 하지 않아야 될 것. 그 하지 말아야 될 바를 하지 말고. 무욕 이거는 뭐뭐 하고자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 함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소불욕 그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하고자 함이 없도록 해라. 연후에 그런 뒤에 가 입어 지선지지라. 우리
진선미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럴 때 지선은 뭘까요? 선의 지극한 경지. 그러니까 여기 지자는 경지지, 처지지. 그러니까 지선지지 하면 선의 지극한 경지. 어자는 어디 어디에. 그러니까 입어지선지지 하면 지극한 선의 경지에 들어간다. 근데 앞에 가자가 있으니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 입어 지선지지라 지극히 선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문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겠지요. 무위 기소 불이하고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이 없고 무욕 기소 불욕 그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하고자 함이 없게 한 연후에 가 입 어 지선지지라 지극히 선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위 기소 불이하고 무욕 기소 불욕 연후에 가 입어 지선지지람. 자, 이제 48번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자는 비욕기 물취야라. 비욕기 물취야라. 취심이 취심이 유실언즉 유실언즉 불여 불여 불음지 불음지 위가야라 위가야라. 네. 술 마실 줄 아세요? 네. 네, 좋아요. 음자는 그냥 마신다는 것은 그죠? 비욕기 물취하라. 여기 취할 취자고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물취하면 취하지 말아라. 욕기 물취하면 그 취하지 말고자 하라. 근데 앞에 비자가 있으니까 그 취하지 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심이 취하기가 깊어져서 취하기가 심해져서 깊어져서 유실언즉 거기 언자예요. 거기에 실수가 있게 되면 곧 불여 불음지 위가야라. 불여는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음하면 마시지 않는다. 위가 가는 오를 것자니까 오름이 된다. 그럼 불음지 위가는 마시지 않는 것이 오름이 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음자는 마시는 사람들은 비욕기 물취하라 그가 취하지 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심이 유실언즉 취한 것이 깊어져서 거기에 실수를 두게 되면 곧 불여 불음지 위하라 마시지 않는 것이 가함이 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장이 어렵네요. 음자는 비욕기 물취하라 취심이 유실언즉 불여 불음지 위가야라. 49번 문장 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볼래요? 천하언제 여춘거의 출애에 화엽지 자개자락 즉기 부대언이 가견야라. 하늘이 무슨 말을 할까요?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천하언제 하늘이 무슨 하자요?
하늘이 무슨 말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도 되겠네요.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여 춘거의 출해에 화엽지 자게 자락하니 봄이 가고 그리고 가을이 왔을 때 화엽지 자게 자락 꽃 그 다음에 잎 그러니까 꽃잎 꽃과 나뭇잎 그죠? 꽃잎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떨어지니 즉 곧 기 부대언이 그 말하기를 기다릴 때짜요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고서 가견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늘이 어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봄이 튀면 꽃이 피고 잎이 돋아나고 가을이 튀면 꽃이 다 지고 잎도 단통이 들어도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춘추가 바뀌는 것 계절이 바뀌는 거다 그런 말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하 언제야 여춘거이 주례하면 화엽지 자게 자락은 즉히 부대언이 가견냐라. 이제 50번 문장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 불능이 불양어능하면 부지기 가약해라 여유 부하지 과당즉 기하이 승지제야 네. 여기는 써이자로 무엇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해요. 불능하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써 불양어능하면 능력 있는 데에 양보하지 못하면 부지기 가약해라 그 가함을 알지 못하겠다 그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여유 부하지 과당즉 마치 부는 짐질 부자야 하는 짐하자예요 본래는 이게 연꽃하자인데 여기서는 짐하자예요 그러니까 짐을 진 것이 과당 마땅함을 지나침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겁게 짊어진 것 같아서 곧 기하이 승질 그가 어떻게 그것을 승은 감당할 승 감내할 승 이겨낼 승자니까 그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이 맞는 이치다 그 말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불능이 불양어능이면 부지기 가약해라 여유 부하지 과당즉 기하이 승지제암 수고 많으셨습니다.